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견지낚시를 하러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큰 강인데요, 과연 여기에는 견지낚시로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누치나 끄리 같은 종류를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누치가 약간 잉어처럼 생겼는데 강에서는 진짜 이따마다 팔뚝만한짜리거든요. 이 낚싯대가 망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누치, 그리고 끄리도 굉장히 크고, 끄리, 요런 종류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낚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녀석들이 잡혔을 때 그 쾌감이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구더기를 꼈으니까 바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입질인 것 같은데? 오, 입질. 오, 나이스. 오, 좋아요. 과연 어떤 물고기일까? 좀 사이즈가 좀 작다. 피라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와. 와, 이거 보세요. 자, 잡았습니다. 잠깐만, 여기 조심해서 제가 잡을게요. 와, 아, 이 녀석 봐라. 엄청 귀엽다. 꺽지입니다, 꺽지. 역시 견지낚시에 요런 꺽지도 물려주네요. 귀엽지 않아요? 아, 잠깐만. 이제 꺽지가 미니해. 아, 작다. 우리 귀여운 꺽지입니다, 꺽지. 꺽지예요. 작죠? 손바닥 요 정도 사이즈면은 엄청 미니한 꺽지예요. 꺽지입니다. 히트. 와. 제목 사이즈 괜찮은데요? 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일로. 제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 잡았습니다. 여기 피라미가 잡혔네, 피라미. 이거 보세요. 피라미입니다. 히트.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절로 간다. 좋습니다. 이야, 이거, 색도 이쁘네요. 피라미입니다. 아, 피라미 잡았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피라미를 잡았고요. 요건 암컷 피라미입니다. 암컷 피라미. 이거 암컷 피라미. 지금 산란철이 돼서 이렇게 암컷 피라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알도 나왔네요. 자,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알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도 지금 배에 알이 엄청 나는 거거든요. 여기 피라미 알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기 피라미 알이에요. 지금 산란철이라서 이런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노란색이 피라미 알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제가 세게 잡진 않았어요. 살짝 잡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산란하기 직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바로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피라미 암컷입니다, 암컷.
사이즈가 제일 크다. 야. 아,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바로 먹었어요. 피라미가. 자, 피라미 암컷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산란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란이라서 저쪽으로 산란 구멍이 나왔고요. 아, 여기 보세요. 피라미 한 마리입니다. 오, 히트.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오, 이게 큰데?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뭐야? 오, 크다, 크다. 오, 이야. 오, 반가운 친구예요, 반가운 친구. 우리 꺽지 친구입니다, 꺽지 친구. 어, 이거 보세요. 오, 꺽지예요, 꺽지. 야, 이 녀석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졌다고, 우리 꺽지 녀석들이 이렇게 덥석덥석 물어요. 어, 이거 보세요. 꺽지도 지금 알 가졌어요. 지금 배가 뿜뿜합니다. 꺽지가 잡혔네요, 꺽지. 야, 아까보다 더 큰 꺽지네요.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이 정도 꺽지면은 꽤 큰 사이즈에 속하는 꺽지입니다. 야, 우리 꺽지입니다, 꺽지. 야, 그 제법 크다. 손바닥만 해요, 꺽지가. 이거 보여요? 어, 손바닥에 올려놔도 이 정도 되네요. 꽤 큰 꺽지예요. 귀엽다, 귀엽다. 야, 귀여운 꺽지입니다. 야, 조심히 가. 우동이 먹지 말고 다음에. 암컷 피라미입니다. 암컷 피라미. 아, 암컷 피라미 한 마리. 피라미다, 피라미. 아, 이번에도 암컷 피라미가 잡혀줬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견제 낚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피라미부터, 피라미 수컷, 암컷까지 우리가 잡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끼 껍질, 그리고 엄청나게 큰 껍질, 씨알 좋은 껍질도 우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 재밌는 견제 낚시인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견제 낚시로도 충분히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날씨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 견지낚시하기 딱 좋은 날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견지낚시하면서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E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